우선 가족 이야기를 다룬 가족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나 그랬던 적이 없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족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또 막내 아들로서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시켜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죠. 일단 주인공인 또 이제 차신의 집안에서 또 이제 막내 아들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워낙 욱하는 성격이라서 뭐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없이 정말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또 그만큼 솔직하고 또 그만큼 순수한 막내 아들인데 그만큼 또 철이 없기 때문에 또 속썩이는 부분도 많아서 정말 이 막내 아들의 표준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뭐다 취직을 알아보려고 또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취준생의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이제 대본을 다 받았을 때 1회, 2회 받았을 때는 야, 사람이 이렇게 욱할 수 있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다혈질일 수도 있구나. 굉장히 조금은 그 캐릭터에 대한 영감을 그냥 바로 딱 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작가님의 그런 의도와 그런 캐릭터 분석에 대한 좀 부분이 오히려 더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너가 한 패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달봉이스러움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달봉이가 잘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제목대로 정말 이 가족 간에 있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재미와 감동을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차달봉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最高視聴率 44.4%。 그때다시만나우리꼭결혼하자응인사올리겠습니다저는강서울이라고합니다달봉씨하고결혼을약속한사람이구먼요아버님미래의가족이되는건죄송하지만저는회장님의지시만받습니다상무님자간심을너한테책임감느끼는순간나너못만나영진아안녕하세요권유진입니다자간제다단계맞습니까저희일그만둘라고요죽을래자다르봄12년前서울은한人の少年の命を救う너그때분명히나한테그랬었지어른돼서꼭결혼하자고운명에미치비카레시대에히카레앗테이크2人ところが강서울네가구해준건차달봉이아니라사실은윤은호였다왜사실대로말안했는데원장님하고나는사실상대길사이를원한답니다정말로이제차씨집안하고연끊고내가할길갈거라고가족은いつしかバラバラになっていた。네엄마기일이1년365일중에며칠이나되니1년에단하루인데그하루도회사일보다뒷전이돼야겠니미갓테나고도모타치니치치가오도로키노코도오불요청구소송그회처리에힘을좀실어주십시오판사님마지막회처리면치치가소송을오고시다本当の理由とは어디까지나쁜놈으로만드실작정이세요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짐을 지게 해. 12년 전 네가 물에서 구해줬던 그 애는 윤은호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천년 갖고 오면서 재밌었어? 사실은 서울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좋아하는데 나 진짜 좋아하는데. 제아 박효식 남우지형 서프라이즈 소감준 유동근 など 豪華 스타가 夢の 共演. 한국 중이 泣いて笑った 超人気 화題作가 ついに 上陸. 가족 나노니 どうして 僕らの 恋日記. 언제나 잠에서 깨워